네, 네, 다시 일상 원마운트 특설 리그입니다. 프로복싱 한인 최강전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세 경기 먼저 함께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 경기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웰터급이죠? 네. 웰터급이군요. 네. 네, 네. 문현진 선수와 다카시 다쿠야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전적으로 보니까 이 선수들 선체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네. 문현진 선수가 부패가도를 달리면서 나 지금 다카시 다쿠야 선수죠? 네네. 다카시 다쿠야 선수가 일단 링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문현진 선수가 이제 잠시 링으로 올라오겠습니다. 다카시 다쿠야 선수는 오사카 출신 선수로 나오겠습니다. 30살이고 170cm 수장입니다. 그리고 문현진 선수가 이제 링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화이팅을 외치고 지목이 아주 좋네요. 네. 예. 수원 태풍 체육관 소속의 문현진 선수가 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4살이고요. 174cm. 3전 2승 1무. 2승이 모두 KO 승이에요. 승이네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KO율이 거의 100%에 상회하는 대단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카시 다쿠에서 또 1전 1승 2, 1승이 바로 이제 KO 승입니다. 작년 12월 경기였죠? 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작년 12월 2일날 후쿠오카 기요지 선수와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그 당시 TKO 승 얻었었던 다카시 다쿠야. 네. 자, 문현진 선수는 네 경기, 직장인 복수예요. 4회전 시합 양 선수를 엔지니어죠.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KT 엔지니어군요. 수원태풍체육관 소속 24세 신장 174cm 취미를 체중 66.4kg 대단하군요. 3전 예. 2승 2 KO승 1 무승부 배틀2로 우승하고 빛나는 배틀로얄 2 웰터급 우승자 대한민국 쉽게 또 받을 정도로 네, 아주 인상적이죠. 네. 이 직장 동료들이 모두 많이 왔죠. 유명선인 청코너 일본 오사카 출신 여행에 보너스를 받을 정도니까 16.45kg. 아니 근데 이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운동하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준비를 아주 잘했네요. 다카시 다쿠야. 자, 다카시 다쿠야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일본 오사카 출신 말씀을 드렸고요. 30살 170cm 왼손잡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말씀드린 대로 1전 1승 이 1승이 바로 KO 승입니다. 김병무 주심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KBM 놀서 노버티 선수가 모두 흰색 트렁크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블로. 그러나 문현진 선수는 트렁크에 뭐 자기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선수 간의 구분은 뭐 쉽게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경기 역시도 4라운드 예정된 경기입니다. 이제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다카시 다쿠야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잡이 선수입니다. 지금은 부딪혔어요. 버팅이 있었고 서로 들어가는 과정에 버팅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운으로 인정을 하는군요. 네. 자, 가격은 안 됐거든요. 네. 자, 김병무 주심이 보는 각도가 좀 안 보이는 각도였나 봅니다. 자, 지금보다 가격에 의한 것은 아니더라 네. 보이는데. 들어가도 안면 허용하는 다카시 다쿠야. 중국의 다카시 다쿠야가 파괴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기량 면에서는 조금 아직까지 신인 티가 보이고요. 네. 이 두 선수 간의 버팅 유충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한 차례 나왔어요. 항상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는 버팅의 위험성을 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위험했어요. 지금도 위험했어요. 두 선수.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렌트를 한번 길게 뻗어봤었던 다카시 다쿠야. 지금부터 다운으로 지금은 가격이 맞았습니다. 자, 가격은 당했어요. 네, 지금은 가격에 의한 다운이 맞습니다. 자, 라이트에 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었었던 문현진입니다.
다카시 타쿠야 선수가 기초는 아직 덜 돼 있지만 파괴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떤 정교함이나 테크닉이 느껴지진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묵직한 주먹이 느껴지는 네. 다카시 타쿠야입니다. 복부 뒤로 물러나서던 다카시 타쿠야. 복부를 아주 길게 노려봅니다. 화이트 안면 노려봤습니다. 서로의 중복의 강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쉽게 못 들어가요. 다시 한번 안면 밀어붙이고 있는 다카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혼나라 몰아붙입니다. 안면 허용하는 문현진 다시 한번 랩트 안면 펀치들이 두 선수가 네. 아주 묵직하네요. 네. 라이트 안면 다시 한번 라이트 밀어붙이고 있는 다카시 다쿠야. 렉트 넘면 나와 지금 문현진 선수가 주먹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러네요. 네. 4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너무 계산할 시간이 없단 네. 말이죠 지금. 아까 시다쿠야의 앞손을 자 오른손 잡아주고 네. 네. 1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운을 서로 주고받은 셈이 됐죠. 뭐 같은 뭐 같은 입장이 됐네. 네, 같은 입장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예. 네. 자, 두 선수가 어떤 그 주먹의 무게감은 네. 충분히 이제 느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예. 여느 선수들보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버팅 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예. 지금 일단 버팅도 충격이 큰 크거든요. 아 그럼요. 네. 예. 문현진 선수도 한번 허용을 했고 네. 타격 이후에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네. 다운으로 또 인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문현진 선수는 그 펀치 수를 조금만 더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늘려야 돼요. 네. 네. 제가 지적을 했지만. 더 공격적인 모습이 좀 기대가 되는 문현진 선수입니다. 네. 라운드 2.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좀 적극적으로 나올 기세죠? 그렇죠. 예. 분명한 건 다카시 다쿠야의 앞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네. 자, 저 오른손을 잡아줘야 돼요. 복부라만 노려봤던 문현진. 아, 들어가서 앞면 짧게 허용한다. 다카시 다쿠야. 아 좋네요. 아주 잘 끊어집니다. 문현진 앞면에서 복부까지 들어가다 지금 앞면을 문현진 선수가 허용하는군요. 밀어붙이는 다카시 다쿠야. 네. 문현진도 펀치가 꽤 힘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끊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앞면 렉트잽 라이트 한면까지 그렇죠. 펀치수를 이제 확실히 문현진이 네. 좀 늘려가는군요. 2라운드 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문현진입니다. 짧은 앞면 그렇죠. 복부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몰아붙이고 있는 문현진 앞면 받아치고 있는 다카시 다쿠야 맞았습니다. 죽여받았습니다. 약간 흔들리고 있는 다카시 다쿠야. 그리고 반격을 하는 다카시 다쿠야. 랩트 앞면 라이트까지 복부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양쪽 복부 아, 그런 앞면 허용하는 문현진. 자 다쿠야가 이번엔 위험했어요. 예. 다카시 다쿠야도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복부 다시 한번 앞면 레프트 잽 라이트 앞면까지. 자 문현진 선수가 공격 패턴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경기인데 굉장히 뭐랄까요 경기 운영에 대한 네. 또 약간의 노련함도 느껴지고 네. 있어요. 자 어퍼컷 후 스트레이트 3박 지금 흔들리죠? 지금도 다카시 다쿠야가 맞았습니다. 네. 자 서두르지 않고 착하게 운영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카시 다쿠야의 눈이 많이 부어올랐어요. 네. 그
글쎄 버팅에 의한 것인지 저기 펀치 충격에 의한 것인지 저 때는 가격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눈이 많이 좀 부어있는 다카시 다쿠야입니다. 복부 노려보는 다카시 다쿠야. 복부에서 앞면까지 앞면 몰아붙이고 있는 문현진. 네트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라이트 앞면 반격을 해보는 다카시 다쿠야. 양쪽 옆구리 빠지면서 앞면. 아, 자 이번 라운드는 문현진의 라운드였습니다. 네. 아주 기량이 좋네요. 네. 문현진 선수가 아주 침착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4라운드 선수답지 않은 그렇죠. 운영 방법 노련함도 느껴지고 피크도 상당히 좋은 기량을 갖고 보여줬어요. 눈이 좀 많이 부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왼쪽 보이죠? 네. 예. 광 대표와 그쪽 사이죠? 라이트 앞면 밀고 들어갔었던 다카시의 펀치입니다. 아, 이런 라이트 앞면은 문현이 참 좋았습니다. 네. 주먹을 끊을 줄을 안다는 거죠? 네. 아, 최종을 쳐서 잘 끊어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컨 아웃. 자 이제 3라운드 2라운드에는 아주 문현진 선수가 좋은 기량을 보여줬는데 네. 확실히 1라운드에 비해서는 펀치 수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습니다. 예. 3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아, 랩 천면 앞면에 잠깐 비어있었던 문현진 뒤로 물러납니다. 라이트 한면 노려봤습니다. 빠져나가는 다카시 다쿠야. 다시 한번 라이트. 눈 쪽은 약간 좀 가라앉았나요? 아직도 많이 좀 부어있군요. 부어있어요. 복부 앞면 다운됐습니다. 걸렸습니다. 아 제대로 말렸네. 자 제대로 걸렸어요. 지금 뒤로 완전히 다운됐었던 네. 다카시 다쿠야입니다. 자, 지금 조금 흔들리는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충격이 아주 컸습니다. 자, 폭포 다시 한번 더 허용을 하는 다카시 다쿠야. 아, 찼어요. 네. 아, 라이트 한 명 다시 한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 문현진입니다. 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양쪽 옆구리 렉트 또 밀려나가는 다카시 다쿠야. 폭포까지 다시 한번 더 폭포. 자 다카시 다쿠야 이거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 앞면 이번에 짧게 허용을 하는 문현진. 여기서 승부수를 던져봐야죠 문현진. 아 랩트 앞면 네. 자 다카시 다쿠야도 많이 맞고 있습니다. 자 코너로 몰려 있습니다. 아, 연타가 필요합니다. 자 타올이 나왔네요. 네. 다카시 다쿠야가 많이 맞았습니다. 아 정말 인상적인 경기 내용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다카시다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네. 지금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요. 많이 맞았어요. 네. 예. 야 문현진 선수 기량이 아주 좋네요. 아주 기량이 출중하고요. 그렇습니다. 경기 운영 능력이 아주 선수답지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침착하면서도 네. 펀치가 끊어지는 맛도 있고 굉장히 좋은 기량을 문현진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역시 시즌 3에서는 네. 출중한 기량의 선수가 많이 선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다카시 다쿠의 펀치도 아주 묵직한 것이 보통 펀치가 아니었는데 네. 볼까요? 아! 제대로 걸렸어요. 네, 제대로 걸렸고요. 아, 뒤로 완전히 나가 떨어지고 말았던 다카시 다쿠입니다. 라이트가 제대로 꽂혀서 네. 턱에 제대로 꽂혔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버텨낼 시간이 없는 거죠. 예. 체중이 실리고 주먹이 끊어지고 그렇죠. 충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네. 말씀하신 대로 끊어지는 펀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한 충격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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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줬네요. 자 이번에도 보너스 특전 있을까요 회사에서? 네. 네. 아주 멋진 경기를 네. 보여줬네요. 상대가 네. 아주 촉망되는 선수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원마운트 특설링에서 거행된 프로덕시 한일전 웰터급 4라운드 경기에서 우수한 기량으로 일본의 다카시 다쿠야 선수에게 승리하였으므로 뭐 이 3장을 네. 기교적인 면이,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어떤 침착함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네, 이성원 부회장으로 자, 이어서 남북체육교류협회 후원의 성현상 부회장님께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떤 문현진 선수 하겠습니다. 트로피를 받은 여러분들 힘찬 박수합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격이 기대됐는데 문현진 선수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이 아주 깨끗합니다. 문현진 선수. 깨끗하죠? 예. 자, 오늘... 크게 맞은 주먹이었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훌륭한 기량을 문현진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아주 기대가 돼요. 그러네. 네. 예. 자.